이제 도착했습니다. 이제 준비할게요, 여러분. 자, 오늘 저는 채비가 변태채비입니다. 변태채비? 제 마음대로 구상을 한, 예? 빗집이다, 빗집. 빗집. 수심은 3m에 맞출 거고요. 반유동이고요. 자, 우선, 채비는 목줄, 이게 원줄이 터지지 않게끔 두 번 매듭을 좀 튼튼하게 메꿨고, 빗집, 반달구슬, 그 다음에 빗집, 근데 여기다 조수호끼를 채웠어요. 조수호끼. 예. 그리고 나서 목줄은 여기 2.5 정도 사용했습니다. 2.5. 예, 목줄은 한 마리 반 정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빗봉돌을 목줄에다 채울 겁니다. 2.5, 예, 2.5 원줄. 2.5. 그 목줄을, 2.5 목줄을 채울게요. 한 발, 예, 그 다음에 반 정도 채워서. 자, 그리고 미끼는 생크림을, 오늘 비싼 생크림을 사용하고 있어요. 생크림? 잡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거죠. 생크림. 근데 돌돔 낚싯대는 거의 뭐 기본 두 대는 비슷하더라고. 두 대에서 네 대. 몇 시짜리냐? 몇 시 몇 시야? 지금? 3시 반. 여보, 가자. 홍발하러 가자. 홍발을 오늘 하긴 한다고? 어, 안 돼. 밑밥 내일 그 얘 밑밥 얘 네 마리 가져가자. 워낙 넓은 곳이라, 제주도도. 자, 여러분, 문어 통발 확인하기 전에 추천 15분만 더 가죠. 아낌없이 좀 부탁드려요. 자, 과연 문어가 들어가실지 확인해 봅시다. 과연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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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미끼 있나 없나 확인돼라. 어? 뭐니? 우와, 우럭.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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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럭이다. 우럭 보자. 우럭 들어가 있다. 우럭이 왜 우럭? 우럭 보자. 우럭 들어가 있어, 우럭. 우와, 빵 좋아요, 빵 좋아요. 야, 우와, 이 매운탕 끓여먹으면 되겠다. 매운탕이네요. 오늘 낚시 안 되는 이유가 있었네. 자, 동반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낚시 항상 안 돼. 일단 매운탕. 예, 살려 저 우선 담가놓을게. 일단. 예, 일단 담가놓는다고? 저 확인 뭐 갖고 올 거야. 이렇게 될 놈은 되게 돼 있어. 어쨌든 뭐 안 준다 했어. 안 주는 날은 꼭 저런 걸 주더라고. 동반에서 나온 건데. 이쪽 공항이다. 어, 그래, 알았어. 자, 그럼 잠깐만 계세요. 자, 통발 확인하겠습니다. 자,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가 들어갔을까? 빨리 할게요. 문어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문어 미끼 있는지 확인해라. 미끼 없으면 다시 더 넣어라. 뭐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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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럭이다. 또 우럭이다. 우와 우와 또 있어. 우럭이 우럭 또 있어. 우와 우럭 어떻게 더 크니? 우와 우럭 또 있다. 비닐봉지 봐. 비닐봉지? 어. 비닐봉지 말고 망 갖고 왔는데. 어, 망이를 줘봐 빨리. 우와 우럭 또 있다. 우럭 또 있다. 기다려 여러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우와 우럭 커. 우럭 커. 아니 뭐야. 우럭 우럭이 또 있어. 우럭이 또 있어. 아씨 왜. 아, 우럭 회를 먹어도 되겠는데? 우럭 해 먹을까? 우럭 씨, 우럭 들어가 있어. 야, 우럭 두 마리면 끝내주네. 우럭 두 마리면 끝내주지. 한 마리 약하다 싶으면 두 마리 다 넣어도 되지. 빨리. 어,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여러분. 이수 나왔습니다. 우럭 이수. 야, 여기도 있어. 와,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 뭐야? 있어, 여기 두 마리나 있어. 우와. 여기 두 마리나 맛이야, 있어. 어, 오늘 우럭 밭이네 여기. 문어는 아니고 우럭만 있네. 우럭 그럼 매운탕에 두 마리 넣을까? 어이씨. 우럭? 어, 우럭 받치네요. 우럭 또 있어. 우럭 총 4마리 총 4수. 우와. 아, 이거 우럭 풍년이다. 우럭 풍년이다. 우럭 풍년. 빨리 맞아. 어, 빨리 미끼 넣어라. 어, 얘 3마리 다 넣을 거야? 우럭 많어. 그럼 갑시다. 요즘 통발은 확인도 안 했다. 저쪽에는 확인 안 했어. 저쪽에는 내일 한대 하더니 어차피 봐봤자 왜냐면 어, 봐봤자 지금 먹을 게 다 나왔기 때문에 괜히 건들면 그러니까. 이것 봐, 내가 고등어랑 전갱이 미끼 챙겨오길 잘했잖아. 나 통발마다 우럭이 다 들어가 있어. 응, 통발마다 우럭이 들어가 있어. 튀어. 이리 알려주면 안 돼. 비밀 포인트야. 야, 얘 좀 크네요, 빵이. 얘는 한 뼘, 내 한 뼘이 넘으니까 20한 9
그 정도, 28도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자, 자. 오! 오! 우와, 대박! 안 까졌나 보다. 우와, 대박! 아직까지 살아있어. 대박. 자, 그럼 맛있는 우럭 매운탕의 우럭 해도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잡은 우럭으로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직까지도 질착 추천 안 하신 사장님들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예, 오늘 통발로 잡은 우럭 4마리 우럭 매운탕, 예, 추자도 봉인회식 우럭 매운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자, 멸치액젓 주세요. 멸치액젓. 일단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멸치액젓 3스푼으로 할게요. 마늘, 간마늘, 간마늘 듬뿍 1스푼, 다시다 반스푼, 빠밤. 그 다음에 소주, 소주 맛술 3스푼 넣을게요. 고춧가루 겁나 듬뿍. 겁나 듬뿍 넣네요. 2스푼. 와. 오케이. 미원 두꼬지. 그다음에 고추장. 고추장. 그만큼 한 스푼 조금 못되게 정도 넣을게요. 다시다보다 미원이 좋다고요. 둘 다 들어와야 돼요. 한 10분 좀 안 되게 고추장 넣고요. 그리고 버물러 주면 됩니까? 그리고 버물러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물 넣고 무 주세요. 무 주세요. 무를 주세요. 무는 안 씻어가지고 쓸 만큼만 자르고 씻어야 돼요. 이거를 약해서 안 될 것 같아. 그치? 무 그만큼 물을 좀 부산 아미고님 어서 와요. 다대기부터 토론해야겠죠. 다대기랑 같이 끓여야 돼. 먼저 다대기를 넣어요. 물을 넣어? 맛있네. 물 넣어? 물. 살짝 맛봐봐. 일단 물. 그렇게 먹으면 난 뭔 맛인지 모르겠다. 무하고 양념장을 먼저 넣고 끓이는 거예요. 무하고 양념장 먹어. 자, 회 뜨고 남은 우럭들입니다. 한 마리는 한 24cm 정도 되는 거는 그냥 한 마리 통째로 들어가고요. 자, 넣겠습니다.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넣고요. 자, 대가리. 네, 오늘 나온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뼈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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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나 뼈대기는 이제 회 뜬 거는 이따가. 뼈대기. 그 다음에. 대가리. 대가리. 그 다음에 우럭 한 마리, 요거는 24cm 짜리. 우럭 한 마리. 네. 지금 여러분들 이거 뭐 아까 작다는데 24호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2호 될 것 같아요. 아까 진짜 내가 준비해봤는데. 25 정도 돼요. 맛있겠죠? 자, 이렇게 우럭을 넣고 끓이고, 이제 옆에서 야채를 준비하면 되겠죠? 자, 파 좀 주시고요. 자, 보이게 잡아주세요. 자리가 협조해서 아까 그랬던 거예요. 도마가 좁아요. 작은 거야. 좁다니까. 오늘 이렇게 수제비 대신 떡. 수제비가 상해서 떡으로 대체합니다. 후추를, 여기서 이제 후춧가루를. 횟집에 나오는 매운탕 같아요. 부어라 마시자님 어서. 횟집에 나오는 매운탕보다 훨씬 더 맛있지. 후추를 좀 넣어서. 오케이. 후추를 마무리. 자, 여러분들. 오늘. 통발에서 잡은 4마리 우럭을 가지고 추자도 봉인회식 우럭 매운탕을 끓여봤습니다. 자, 우럭 매운탕 빠밤 완성! 완성! 유튜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 좋아.